아, 이 책 재밌네. 전쟁! 아, 안 돼! 안 돼! 북한 핵 발사 시 살아남는 꿀팁이야. 존나 재밌더라 이거. 오늘 민방위 훈련 기념으로, 얼마 전에 민방위 훈련 있었죠? 자기 전에 핵 공격 살아남는 방법을 서술하도록 하겠다. 사실상 북한이 수도권 내 핵을 쏘게 되면은 2분 내로 떨어지는 지대지 미사일로 쏘거나 핵대포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말 그대로 사이렌 울리고 공습 경보할 틈도 없이 서울 상공 500m에서 핵이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도 운 좋게 공습 경보가 내려진다면 정말 운 좋게 북한 미사일을 감지하고 공습 경보를 내려주는 아주 운 좋은 상황일 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일단 핵이 터지면 대부분은 핵폭탄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초고열로 타 죽는다. 근데 이 초고열 빛이라는 게 콘크리트를 못 뚫는다. 열이라는 것도 끼켜야 공기를 부글부글 끓게 할 정도인데 기체 자체가 열 전도율이 낮다. 존나 뜨거운 건식 사우나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 초고열 빛만 차단하면 타죽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그리하여 필자는 무조건 이 부분을 강조하며 콘크리트, 건물 깊숙한 내부 아니면 지하철 지하도로 대피하는 것을 추천할 것이다. 한마디로 외부의 빛이 안 파고드는 깊고 튼튼한 곳을 찾으란 얘기죠. 우리나라 갑자기 북한에서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핵폭탄을 투하했을 때 대피한 곳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살 수 있다. 반쯤은. 물 속으로 숨으면 안 된다. 물을 존나 부글부글 끓게 하기 때문에 한강으로 빠져들어갔다가 그냥 그대로 삶아질 수도 있다. 해당 내가 필자는 얘기하길 빛과 열만 피하면 반 이상은 살았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수초 내에 번쩍하고 빛이 지나갔다고 하면 그 뒤로는 보통의 폭탄이 터졌다고 생각하면 된다. 급격한 빛과 열로 가연성 소재들을 전부 불이 붙게 될 것이고 이때 화재 급격한 기압 차이로 인한 바람 폭풍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온갖 파편이 날아다닌다. 불기둥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수라장이 된다는 얘기죠. 이때 대피한 곳 안에 안전하게 있으면 주위에 가스관이 터지거나 하지 않는다면 수분 내로 종료한다. 2차 생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당신은 반 이상은 살아남은 것이다. 핵폭탄이 터졌을 때 행동강령 2. 아마 운 좋게 이때까지 살아서 밖으로 나오면 세상이 빨갛게 불타고 있을 것이다. 하늘은 온갖 연기와 방사능제로 까맣고 땅은 불타고 하늘은 밤처럼 느껴질 것이다. 무조건 이때부터 터진 곳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지금은 방사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 폭발과 동시에 방사성 물질이 대기로 올라간 상황이다. 보통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6km 정도는 1시간 내로 걸을 수 있다. 자전거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 이용해서 최대한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곧 방사능 물질이 대기와 만나서 수증기를 응결시키고 방사성비가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맞으면 운 좋게 살지만 재수 없으면 평생 당신은 피폭인으로서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방사능 피폭이 사람마다 다르다. 체르노빌 때 어떤 놈은 멀쩡히 살고 어떤 놈은 몇 년 내로 죽고 어떤 놈은 바로 죽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당신은 피폭 가능성을 낮추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결국 물리적으로 먼 곳으로 튀는 것밖에 답이 없는데 서울 종로에서 만약에 핵폭탄이 터졌다면 중랑구, 구리, 남양주까지만 가더라도 당신은 살았다고 보면 된다. 말 그대로 핵폭발에 살아남은 사람이 되는 거다. 시나리오를 주겠다. 종로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책 보다가 똥이 마려워서 지하 화장실에 갔는데 이때 전쟁이 터진 것이다. 핵이 폭발한 것이지. 이 책 재밌네. 아, 콜라 좀 먹을까? 뭐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무슨 일 있나요? 뭐야? 전쟁!
안 돼! 안 돼!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상황인데, 요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래서 핵이 폭발하는데 교보문고 내부는 지하에다가 깊숙한 화장실에서 똥 싸고 있던 당신은 다행히 핵폭발 빛을 정면으로 맞진 않았다. 수초 내로 번쩍하다가 화장실에 전기가 다 나가고 깜깜해진다. 어? 뭐야? 어? 왜 이러지? 뭐야? 전기가 다 나갔어? 어떡하지? 그러면서 화장실 전기가 나가고 깜깜해진다. 그 상태에서 우르르 쾅쾅하면서 온갖 책이 날아다니고 건물 유리창이 다 깨져나간다. 너무 무서워서 그곳에서 30분 동안 벌벌 떨다가 나온다. 교보문고 나가보니 아스팔트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나무고 자동차고 사람이고 다 시커멓게 타버렸다. 하늘은 깜깜하고 온갖 탈 수 있는 건 새카맣게 다 타있다. 채다 못한 것들은 시커먼 연기를 내면서 부글부글 활활 타고 있었다. 운 좋게 구석에 있던 삼천리 자전거 한 대가 멀쩡하게 있었다. 좋아, 이걸 타고 달리는 거야? 30분 동안 존나게 달린다. 종로에서 청량리, 구리까지 튀면 석세스. 여기서 필자 소개를 하겠다. 맨발의 갠 세 번 일금, 체르노빌 참사 다큐 수해 시청, 히로시마 다큐 수해 시청, 핵 공격 시 이미지 트레이닝 수십 회, 대한민국 핵 공격 타깃 지역 자체 분석, 태풍 루사 매미 경험, 재난관리 교양 수강 경험, 최전방 화학대 수송부 파견 근무 있음, 핵폭발 후 생존하는 꿈을 여러 번 꿨음. 그럼 이만 필자는 애니 보러 가겠음. 수고! 존나 웃겨. 신혼집에 죽은 전 남자친구 어머니가 찾아올 것 같아요. 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거 존나 소름 돋는데 여러분들 조금 집중해 주시면은 리얼로다가 소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봅시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글 적어 올려요. 죄송해요. 제가 담배를 많이 펴서. 저는 현재 회사원 26살 여자예요. 죽은 전 남자친구는 5년 정도로 친구 사이로 지내다가 1년 남짓 사귀었어요. 연인 같은 게 아니라 친한 친구 사이로 지내곤 했었어요. 벌써부터 약간 거리를 좀 두죠. 예, 죽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전 남자친구 집이 학교 근처라 도서관 가기 전에 들러서 같이 밥도 먹고 공부도 하면서 전 남친 부모님과도 친밀한 관계를 가졌었는데 이 친구가 여름 때 계곡에 놀러 갔다가 죽었어요. 당시엔 저도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이 친구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집에도 가끔 들러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밥도 같이 먹곤 했는데 문제는 제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타지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시작이 됐어요. 저희 부모님도 안 하는 통금 시간 친구는 누구랑 노니 간섭이 너무 심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전남친 어머니께 반감이 들어 자주 연락을 안 하게 됐어요. 취업하고 지금 남친 만나고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전 남친 어머님이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는 결국 전 남친 이제 생각도 잘 안 난다고 어머님께 죄송하지만 저 결혼하게 됐어요. 제발 저 좀 귀찮게 그만하세요. 하면서 주구장창 오는 연락도 그냥 다 차단해버렸어요. 스팸 넣고 했어요. 저한테 당장 오는 연락도 없고 저와 전 남친 어머니 사이에 연결되는 사람도 없다 보니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 주말에 일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학생 시절 때도 죽은 남자친구 집에 가던 걸 하도 싫어하셨던 터라 앞전의 얘기에 대해 그냥 함구하고 있었는데 전화번호도 모르시던 저희 부모님께 신혼집 주소를 물었다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고 갑자기 신혼집은 왜 알려달라는 거냐며 저희 어머니가 딱 잘라서 저한테 그냥 바로 연락을 해보라며 끊으셨다는데 너무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연락할 수 있죠? 어제는 저희 엄마도 화가 나서 저한테 몰아붙이고 저도 전남친 어머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경찰 부르고 하겠다고 난리치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 좀 정신이 드네요. 지금 사귀고 있는 예비 신랑
예비신랑한테 연락해서 오늘 마치고 경찰서에 가려고 하는데 앞전에 제가 어머니 차단하고 하면서 어머님이 보낸 문자 같은 거나 확인해 전화했던 목록을 다 비우고 지우고 지금 증거라고는 앞전에 어머님이 저한테 보냈던 야 윤정아 나는 니를 위해서라도 의견을 말할 거다 이 문자랑 어제 어머님이랑 전화하면서 어머니 울고불고 하면서 윤정아 결혼하지마 하는 거 녹음한 거 딸랑 이거 두 개뿐인데 증거가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신고가 될까요? 저희 어머니께 전화 온 건 최근 전화 목록에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녹음을 못 해놨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까지는 이 여성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상황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진술한 내용 자체가. 그러나 반전이 있었습니다. 혹시 글쓴 이분 사망보험금 당신도 같이 받은 거 아니에요? 소름. 돈 돌려주고 다시 글 써보세요. 그럼 제대로 된 법적인 대응 알려줄 테니. 사천이나 사망보험금을 처받아 놓고 딴 남자랑 결혼한다는데 그 어느 어머니가 눈이 안 뒤집어집니까? 와 존나 소름 돋네. 돈 받은 이야기 쏙 빼놓은 거 봐. 피의자 코스프레 지리네. 내 생각에는 전남친 엄마가 돈 돌려달라고 추궁한 거 어떻게 풀이한 것 같은데 돈은 일단 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아, 네 뭐 4천만 원 정도 전해받긴 했어요 근데 뭐 제가 굳이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되나요? 제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거절했는데도 자꾸 갖고 있으라고 하셔서 받은 거예요 왜 이러세요? 이 판 댓글러들이 또 이거를 알아냈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글쓴이의 또 다른 댓글 그럼 평생 저는 수녀처럼 혼자 살아야 돼요? 아니 돈을 좀 돌려주고 깔끔하게 정리하셔야죠 사망보험금 4천만원 받았는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요 다른 분들은 다른 연인과 다들 연인과 헤어지면 받던 물건들 10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다 돌려드려요 아 물론 제가 법적으로 사기를 쳤거나 돈을 빌린 것도 아니잖아요 차라리 주고 다음날 바로 돌려달라고 했으면 돌려드렸겠지만 아,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다 썼어요 공부하면서 다 쓴 걸 마치 다른 남자 만나느라 돈 쓴 것처럼 몰지 말아주세요 야 C8 진짜 저승에서 남자친구가 땅을 치고 후회했겠다 야 정말 너무하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 내가 보면서 와 무섭다 진짜 사람 무섭다 소름 돋는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뭐 주작일 수도 있겠지만 내용이 너무 워낙 적나라해서 네 돌려드려야 될까요? 돌려드리면 안 된다 라는 결혼할 때 그냥 그걸 털어내기 위해서 돈을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네 근데 진짜 독한 사람이면은 아 그건 그때죠 지금은 지금이고요 근데 법적으로는 저 글쓴이 분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너무나도 유리하죠 네 사망보험금을 왜 줬을까요? 그냥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는 명목하에 4천만원을 줬겠지만 너무 액수가 커요 예 그 정신적 피해보상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피해보상이라는 거는 돈으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네 보상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보상받지 뭘로 보상받습니까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걸로라도 뭘로 마음을 풀어야 될지 모르겠으나 가장 가치 있는 것 돈 돈이기 때문에 돈으로라도 이렇게 상대방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법적으로는 저분이 엄청 유리하죠 불쌍하네요